A single moment may fill an eternity. And in the blink of an eye, an eternity passes, and the battle is won or lost. Not why we fight. We know only that we must. We are the damned. We are Legion!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다들 즐거운 POE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시작은 이제 6월 7일 한 10일 남았죠? 10일, 11일 남았는데 새로 오픈된 리그인 리전 리그의 트레일러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좀 바탕으로 보자면 리전 리그는 브린치 리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웹을 두시다가 웹에서 타임레스 모노레스라는 비석을 찾으시면 브릿지처럼 비석을 누른 다음에 거기서 생성되는 몹들을 잡는 파밍하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브릿지는 나오는 몹수가 랜덤이고 그 난이도도 랜덤인데 리전 리그에서는 우리가 몹수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있었던 브릿지 리그랑 플레이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실망이 되지만 그런 짜잘한 실망감을 접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기대되는 패치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한글 패치입니다. 6월 7일 새로 열린 리전 리그부터는 한글로 POE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 패치를 기다려온 만큼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은데요. 만약 시간이 허락을 해준다면 패치 전까지 한 11일 정도가 남았는데 11일 전에 리전 리그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초적인 POE 공략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물약을 세팅하는 방법과 유용한 벤더 레시피, 그리고 매핑의 시작인 아틀라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맵에 대한 이해, 또 여러분이 이제 주로 즐기게 될 엔드 컨텐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또 하나의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터블레이드입니다. 네, filterblade.xyz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필터블레이드 메인 사이트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위에 filter, strictness, style, preset, sound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strictness만 맞으시면 됩니다. strictness랑 style만 맞으시면 돼요. strictness는 이렇게 soft, regular, semi-strict, strict, very strict, uber strict, uber plus strict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regular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매핑이 시작되시고 어느 정도 레어템을 가려가면서 주우실 때가 되면 semi-strict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디테일을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의 아이템들이 필터링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초보분들은 레귤러에서 세미스트릭 이 두 가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색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 고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는 여러분이 선택한 스트릭니스에서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에게 맞게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차차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만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Save and Load로 가셔서 지금 하신 파일을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세이브를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로 가셔서 필터 네임을 여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폴더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된 폴더를 이렇게 여셔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문서에
마이게임 패스 오브 액젤로 들어가셔서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폴더에 이렇게 ADF라는 필터가 들어왔죠. 네, 그럼 이렇게 게임 안에 들어오셔서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옵션 들어가셔서 UI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맨 밑으로 내리시면 List of Item Filter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Reload를 눌러주시고요. 이 창을 누르시면 아까 했던 ADF 필터가 들어왔죠. 이걸 누르시고 Save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참고하고 있을 가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유니크 물약이 있을 거예요. 그 물약은 게임 중후반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기본적인 물약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물약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옵션을 바꾸셔서 좀 더 내 캐릭에 유용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물약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유니크 물약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거 유니크 물약 두 개가 있죠. 하지만 처음에 유니크 물약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유니크 물약이 사실 준비가 되시기 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물약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죠. 40% movement speed, 50% cold resistance, 20% less cold damage taken.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거 onslaught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레어는 없어요. 물약에 레어는 없고요. 보시면은 노멀이랑 매직 물약이 있는데 그럼 이 물약 옵션을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노멀은 매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디바인 라이프 플라스크를 가지고 필요한 옵션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poecraft.com이라는 사이트에 오셔서 이 사이트는 크래프팅을 하시거나 하실 때 서피스나 프리픽스, 인플릭 모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디바인 라이프 플라스크만 보겠습니다. 디바인 라이프 플라스크를 보시면 이 옆에 왼쪽에는 프리픽스가 있고 오른쪽에 서피스가 있죠. 그러면은 흰색 아이템 노멀 모드에서 매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프리픽스에서 하나, 서피스에서 하나를 가져오게 돼요. 만약에 초반에 체력을 두 개나 세 개 이상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Instant Recovery When on Low Life라는 옵션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위험할 때 죽기 직전에 물약을 누르면 즉시 체력을 채워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예, 한 번쯤 써보시고 이게 어떤 옵션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서피스에서는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저희가 물병을 5개를 쓰잖아요. 예, 물병을 5개를 쓰시기 때문에 각기 다른 5가지 옵션을 챙기셔서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immunity to freeze, immunity to ignite, immunity to bleeding, immunity to shock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Immunity to Poison, Immunity to Curse가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챙기는 거는 Immunity to Freeze, 그리고 Bleeding Shock입니다. 이유는 Immunity to Freeze는 박스를 여시거나 아니면 아이스 계열의 몬스터의 공격에 맞았을 때 Freeze가 걸려요. 예, 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서 끔살 당하는 확률이 자주 나오고요. Shock도 마찬가지예요. Lightning 계열의 공격을 하는 몬스터에게 많이 맞으면 Shock이 걸리면서 스턴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Freeze와 마찬가지로 끔살을 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초반에 꼭 챙겨주고요. 그 다음으로 챙기는 건 Bleeding인데요. 블리딩은 디버프가 걸렸을 때 피가 계속 깎여요. 그래서 이거를 피읍을 꾸준히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물약이 채우는 숫자보다 블리딩의 스택이 더 많아서 피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약에다가 꼭 이미니티 블리딩 옵션을 넣으셔서 블리딩으로의 죽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Immunity to Poison은 판테온이라는 버프에서 Immunity to Poison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챙기지 않고요. 그리고 Curse는 그렇게 걸려도 게임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장은 없습니다. 그 외에 챙길 만한 옵션은 Increase Armor라든지 Increase Evasion이라든지 아니면 Increase Movement Speed는 그리고 Life Leech 정도가 있겠네요. 옵션의 종류도 많고 비드에 따라서 필요한 옵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드에 꼭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그 옵션을 물병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알맞은 옵션을 물약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ll of Transmutation을 누르시고요. 물약에다 발라주시면 이렇게 매직 아이템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 밑에 옵션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I2를 눌러보시면 어느 게 서피스고 어느 게 프리픽스인지 나오죠. 저희는 이뮤니티 투 포이즌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리즈가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이뮤니티 투 프리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브 오브 알터네이션을 누르시고 물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옵션으로 다시 바뀌어요. 지금 서피스, 프리픽스가 하나씩 들어갔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없죠. 그러면 넘겨주시고 예, 블리딩이 떴지만 저희는 지금 블리딩을 찾지 않기 때문에 네, 이뮤니티 투 프리즈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뮤니티 투 샥이 먼저 떠서 이뮤니티 투 샥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뮤니티 투 샥을 찾았으면 자, 여기서 다시 R2 눌러보시면 지금 서피스밖에 붙어있지 않죠? 그러면은 저희가 프리픽스를 하나 add 할수 있는데 프리픽스를 하나 add 하는 거는 all of augmentation입니다. 예, all of augmentation을 발라주시면 이렇게 프리픽스가 하나 붙었죠. 만약에 두 번째 옵션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알터네이션을 이용하셔서 원하는 옵션이 나오실 때까지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떴는데 서피스나 프리픽스 하나밖에 안 붙었다 하시면 아르구먼트로 옵션을 하나 추가해 주셔서 두 가지 옵션을 다 챙기시면 됩니다. POE에 있어서 물약은 플라스크 POE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물약을 업그레이드 하심으로써 좀더 수월한 게임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유용한 벤더 레시피인데요. 레시피는 별거 없으니까 빠르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벤더 레시피는 카오스 오브 벤더 레시피고요. 아이템 레벨 60 이상, 74 이하의 아이템을 각한 부위씩 전부 다 파시면 1 카오스를 줍니다. 그리고 60 이상, 74 이하의 unidentified 아이템으로 전부 한 부위씩 파시면 카오스 오브 두 개를 주고요. 75 이상은 각한 부위씩 파시면 각각 디바인 오브 하나, 두 개를 주니까 만약에 카오스 레시피를 하실 거면 60에서 74 사이의 아이템을 한 부위씩 세이브를 해놓으시고 고단을 올라가셨을 때75 아이템과 섞어서 하나씩 넣어서 파시면 고단을 올라가셔도 카오스 레시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레시피는요, 20 퀄리티 잼 레시피고요. 레벨 20을 찍은 잼과 잼커럴 프리즘을 상점에 같이 파시면 보시다시피 20 퀄리티짜리 1렙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대부분 20 퀄리티를 프리즘으로 발라서 쓰지 않고요. 보통 이런 방법으로 랩업을 하면서 잼업을 한 후에 잼 레시피로 바꿔서 20 퀄리티 잼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마도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카토그래퍼 치셀 레시피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벨이나 락브레이커 하나를 모아두셨다가 블랙스미스 웨트스톤으로 퀄리티를 20까지 올려주시고요. 쓰지 않는 저티어 랩과 함께 파시면 카토그래퍼 치세를 하나 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레시피예요. 저는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레시피를 항상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카토그래퍼 치셀은 매핑을 하실 때 맵에 맵 퀄리티를 올려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카토그래퍼 치셀을 매번 카우스 주고 사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레시피를 이용하셔서 부족한 카토그래퍼 치셀을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레시피는 잼커럴 프리즘 레시피인데요. 퀄리티가 달린 잼의 총합을 40이 되게 맞춰서 팔면 잼커럴 프리즘을 하나 주는데요. 이렇게 40을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많이 모아두셨다가 한 번에 쭉 넣으시고 보시면 마지막에 스크랩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잼을 역으로 빼주시면서 스크랩이 없어질 때까지 잼을 빼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메인 엔드 콘텐츠인 매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핑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매핑은 일단
맵들의 맵인 아틀라스라는 맵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아틀라스 맵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보기 복잡한데 이제 처음에 맵핑을 시작하실 때는 맨 끝에 네 구석에 티어 1 흰색 맵인 티어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게임의 최종 보스는 이 가운데 있는 샤퍼라는 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끝에서 시작을 하셔서 맵을 하나씩 깨시면서 티어를 하나씩 올라가시면서 이 가운데까지 길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맵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샤퍼 맵으로 들어가셔서 샤퍼를 잡으시면 최종 보스를 클리어하시는 건데요. 원래는 샤퍼가 최종 보스였는데 유저들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아이템의 종류와 스킬트리의 연구에 의한 강한 비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샤퍼에서 엘더가 합쳐진 우버 엘더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스는 샤퍼가 아닌 우버 엘더, 샤퍼와 엘더가 같이 나오는 보스를 클리어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이드아웃에 오시면 이렇게 맵 디바이스라는 게 있을 텐데요. 맵 디바이스가 없으시면 데코레이션에서 맵 디바이스를 누르시고 밖으로 플레이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맵을 어떻게 오픈하느냐, 맵 디바이스를 누르시고 맵 디바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창에다가 맵을 넣으시고 요 밑에 액티베이스를 누르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포탈이 6개가 열리죠. 여러분이 아마 스토리 모드를 하시다가 퀘스트 중에 이렇게 맵에 들어가는 퀘스트가 한 액트 6인가 7쯤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서 벌써 한번 해보셨으니까 대충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포탈이 6개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횟수가 6번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 맵을 도는데 그냥 도느냐? 아닙니다. 맵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도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맵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템의 드랍률 때문입니다. 처음에 맵을 시작하시면 맵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한정된 맵에서 되도록 많은 아이템과 되도록 많은 다른 맵들을 드랍시키는 게 POE를 수월하게 플레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맵은 그냥 흰색 맵으로 도시는 게 아니라 레어 혹은 컬업된 레어로 도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 이렇게 흰색 E티어 맵이 있죠. 예, 이 E티어 맵을 지금 노멀 흰색 아이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맵도 아이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맵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오이브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기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노멀 아이템을 매직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오이브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맵에다 바르시면 이렇게 매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어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여기 티어 6 노멀 맵이 있는데요. 노멀 아이템을 레어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과 똑같이 여기 보시면 알케미가 있죠. 오브 알케미를 누르시고 노멀 맵을 누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업그레이드 단계인 컬업된 레어 아이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노멀 12티어 맵이 있습니다. 노멀 12티어 맵을 알케미를 바르셔서 레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알 오브를 그 위에다 발라주시면 이렇게 컬업이 됩니다. 예, 이렇게 컬업이 될 때는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한 이 3개 맵을 보시면 마치 아이템처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렇게 옵션이 붙잖아요. 그럼 이 옵션들이 맵 안에 들어가셨을 때 몬스터나 아니 플레이어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맵에 바알 오브를 발라서 컬업을 하실 때는 맵도 마찬가지고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옵션이 바뀔 수 있고요. 둘째 맵 자체가 다른 맵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셋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넷째 보시는 바와 같이 Unidentified 모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Unidentified 모드는 Scroll of Wisdom을 이용하셔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옵션이 붙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블라인드 상태에서 들어가는 옵션인 거죠. 그래서 바알 오브를 바르셔서 컬업을 하실 때는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옵션이 랜덤으로 변하기 때문에 맵이 제가 이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알 오브를 발랐는데 다른 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옵션이 들어가 있다면 컬업을 한 이후에는 옵션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없는 옵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멘탈 리스트인데 엘리멘탈 데미지를 반사하는 옵션이 붙어버리면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맵을 그냥 이렇게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느냐 는 아니고요. 예, 제가 1편부터 말씀드렸던 치세를 이용해서
맵의 퀄리티를 올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왜 시세를 이용해서 퀄리티를 먼저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흰색 맵이 있는데 이 흰색 맵에다가 제가 시세를 하나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퀀티티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시세를 하나 바르니까 아이템 퀀티티와 맵 퀄리티가 5씩 올라갔죠, 5%씩.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이 옆에 있는 매직이나 레어에 바르면, 제가 매직에다 발라볼게요. 매직에다 바르면 지금 17인데 17에서 19%로 올라갔고 퀀티티는 퀄리티는 4에서 6으로 올라갔죠. 예, 매직으로 올라가면 2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레어는 더 심합니다. 지금 68인데 제가 치셀 하나 바르면 69, 퀄리티 1 올라갔죠. 그래서 치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20 랩을 만드시려면 노멀 맵에다가 치셀을 발라주셔야 치셀 4개로 퀄리티 20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셀로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케미를 이용해서 레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도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인 바알 오브를 컬업하는 업그레이드는요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맵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섹탄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색깔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흰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은 흰색 맵에만 바를 수 있고요. 노란색은 노란색 맵에만, 빨간색은 빨간색 맵에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발라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티어 3 데저트 맵을 돈다고 했을 때 흰색 세탄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데저트 모여다가 누르시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죠. 저게 범위예요. 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맵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탄트를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아틀라스 맵 전체에 쓸 수 있는 섹탄트의 수는 3개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눌렀죠. 그래서 제가 데저트 맵을 돌려고 하는데 지금 저런 옵션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개를 더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맵에다 다른 섹탄트를, 물론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신 후에 발라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누르면 Area Contain Slipstreams라는 옵션이 붙었죠. 지금 두 개의 동그라미 범위 안에 두 개의 맵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맵 모두 섹산트가 주는 두 개의 옵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거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있는 제가 지금 돌기로 한 데저트 맵은 세 가지 옵션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옆에 있는 두 개는 세 개의 섹센트 범위 중에 두 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옵션만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섹센트 범위를 제가 돌 맵에 정확하게 세 가지 범위가 모두 겹치는 곳에 섹센트를 발라주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맵 디바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맵 디바이스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예, 이 중에 옆에 가격이 나와 있고 어떤 모드를 넣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모드는 예전 리그에서 나왔던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맵을 넣으시고 이 모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신 후에 액티베이스를 누르시면 저 사카우스가 소모가 되면서 맵이 열리는데 그 맵은 제가 선택한 모드가 들어가 있는 맵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맵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외에도 맵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보통 잘 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정도만 아셔도 엔드 콘텐츠를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드디어 아틀라스까지 왔습니다. 예, 아틀라스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번 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편에서 지금 남아있는 저번 리그들의 랜딩 컨텐츠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역시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고 너무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번 편에도 동영상이 벌써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짧게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역시 POA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도저히 줄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사실 지금 다른 쪽으로 좀 컨셉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 말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한 가지 컨텐츠씩 비교적 짧은 시간 한 10분 내외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컨텐츠별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아틀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